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영상은요. 자, 2021년 이제 수능은 어떤 방식으로 출제될 것인지 그 방식을 예측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측은요, 다른 선생님들처럼 어떤 작품이 나온다라는 찍기가 아닙니다. 자, 그동안에 출제된 방식들을 이제 6월, 9월 모의고사, 그리고 2022년 수능 예비 모형 문제를 토대로 여러분에게 예측을 해드리는 겁니다.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는, 자, 이쯤이 되면 대부분 대치동의 수업 듣는 친구들은요, 그냥 단순히 모의고사 쫓아다니면서 모의고사 문제를 열심히 풀고 그냥 해설지만 받아들고 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본인들이 풀었던 문제에서 혹여나 동일한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제가 국어 강의한 지 20년이 됐습니다. 메가스터디에서 강의한 지는 16년 차입니다. 자,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이 풀었던 동일한 문제는 결코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이 문제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냥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해도 무관합니다. 동일한 작품이 나오는 건 EBS가 1등이겠죠. 그러면 EBS를 전부 다 변형해서 모의고사들을 만듭니다. 그렇지만 그거와 완전히 다른 변형이 바로 수능입니다. EBS조차 변형을 했는데 그 변형을 한 사설 모의고사가 수능과 동일할 리는 없죠. 예를 든다면 작품이 동일하게 나왔다는 건 누구나 할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작품이 동일해도 문제는 동일하지 않아서 동일한 작품이 나왔을 때더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쯤에서 공부해야 되는 방식은요, 바로 어떤 방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그 방식, 패턴 구조를 익혀서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무엇이 나올까라는 거에 기대를 해서 쫓아다닌다는 거죠.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저는 지금 45일 이 시점에서 이제 출제 방향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만 한다면, 그리고 이렇게만 공부한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제가 앞서에서 캐스트 영상 하나 올렸는데, 9월에 63, 수능 5월에 50, 아, 참, 6월 달에 50점, 9월에 63점, 평생 수능 3년 50점이었는데, 3년 동안 수능 날 작년에 93 맞은 친구. 그 친구 역시 이야기는 어떤 작품이 나온지 나는 전혀 모른다. 신경 쓰지 않았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제 초점이 출제 방식, how를 설명하면요. 첫 번째가 뭐냐면 6월하고 9월 모의고사에 이렇게 시험을 보는 이유는 앞으로 수능에서 6, 9월에 패턴을 가지고 와서 수능에 반영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1순위로 공부해야 되는 건 6월, 9월 모의고사의 논리적 구조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논리적 구조라는 건뭘 말하는 건가? 이제 이걸 알면 되는 거죠. 자, 단적으로 제가 예를 들면 작년 6월 모의고사에서 고전시가랑 그리고 수필이 결합되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이게 수능 작년 6월 그리고 수능에도 동일한 패턴 구조로 고전시가가 나오고 수필이 나오네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이 고전시가 똑같이 EBS에서 반영하고 수필은 낯선 겁니다. 똑같이 6월에도 수능에도 더 똑같은 건 고전시가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자연에서의 무역, 탕간오리 간신배의 풍자비판, 그리고 귀향을 통한 이별입니다. 이게 고전시가 95거든요. 작년에는 자연 속에서의 무욕적인 삶이 나왔어요. 그래서 수필도 무욕, 욕심 없는 삶을 이야기하는 동일한 주제는 묶였고, 6월에도 무욕이었는데, 수능에서도 무욕의 구조고, 패턴 구조가 고전시가랑
수필이 결합됐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 6월, 9월 중에 6월 거를 따와서 이렇게 수능에 그대로 반영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 뭐냐? 올해 6월을, 9월을 보면 특이한 게 비문학, 그리고 고전시가, 그리고 수필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이제 6월에, 이건 9월, 6월에 이제 고전소설과 동일한 작품의 고전소설을 바탕으로 한 희곡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전시가 역시 요번에는 자, 무역의 어떤 성질이 나왔습니다. 여기 고전은, 여기는 전우치전 영소설이라는 장르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하, 결국은 우리가 올해 고전 시간은 이렇게 비문학이 결합되어 나올 수 있겠네? 그리고 고전 소설은 희곡과 동일한 작품이 결합되어 나올 수 있겠네? 라는 일단은 문학으로 봤을 경우에는 결합되는 패턴 구조를 읽히는 겁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만약에 산문, 현대 소설, 현대 시를 보면 작년 6구에서는 현대 시 두 개를 결합했습니다. 가하고 나. 가, 나를 결합했고 수능도 똑같이 두 개를 결합했고 하나는 EBS에 있는 작품이고 하나 역시 낯선 작품입니다. 그런데 6월이나 수능이나 둘 다 각각의 작품에 대한 복이라는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공통점을 물었죠. 두 개가 나왔으니까. 6월에도 그러면 올해 수능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현대시는 두 개가 결합하는 형태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측을 할 건데 현대시나 고전시가는 같은 시가이기 때문에 비문학과 현대시가 결합하는 방식으로 갈 수도 있겠네. 똑같은 방식으로 현대소설과 현대희극이 합칠 수 있겠네. 그거는 2년 전에, 바로 2년 전에 천변풍경과 그리고 오발탄, 오발탄이라는 작품이 결합되면서 오발탄은 희곡, 이렇게 현대소설과 희곡이 결합한 형태로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아, 문제는 어떤 식으로 해서 기준을 주고 있고 문학은 어떤 식으로 융합이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 이제 논리 구조 중에 비문학을 볼게요. 그러면 작년에 6월 우리가 경제 지문을 보면 경제 지문의 내용이 금리 정책에 관한 겁니다. 금리. 경제에 금리가 나왔고 요 글쓰기의 구조가 전통적인 것과 이것의 현대적인 것들의 비교를 통해서 금리 정책을 비교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수능에서 BIS라고 나오면서 경제 금리 얘기를 똑같은 제재로 가지고 있고 BIS 1, 2, 3라는 구조로 이것들을 비교하게 만들었죠. 똑같은 구조죠. 전통과 현대의 금리 정책의 비교. 경제 금리인데 1, 2, 3 이 세 가지의 비교. 어쨌든 이게 전통이죠. 점점 나아가고 있죠. 현대로. 이런 식으로 완전히 똑같은 패턴 구조, 똑같은 제재를 갖고 왔어요. 그러면 무섭게도 과학기술에도 생명이 나왔습니다. 생명에서 생명의 여러 가지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아주 세균이라든가 이런 개념의 진화 개념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능에서도 똑같이 우리가 바이러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것이 우리가 생명에서 이제 이식, 그러면 이식을 통해서 어떻게 여기에서 이 이식에 생기는 문제를 해결할지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동일하게 제재가 생물 제재가 나오 생명과학 제재가 나오면서 생명에 관한 바이러스까지 똑같이 나오면서 여긴 조금 달라진 건 어떻게 해서 진화에 갔는지 이 변화를 보여주는 거고 여기서는 이식이 동종이식, 이종이식 이런 식으로 각각의 문제를 해결하는 패턴 구조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재가 다른 건 입문 지문만 달랐던 것이죠. 그렇다면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6월, 9월에 비문학을 보면 여러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제
입문 지문은 가, 나가 나오고 이들의 공통의 범위, 그들의 상대적인 차이를 반드시 물으면서 그들의 연관성을 묻는다는 걸 이제 벌써 예측을 할 수 있고 이거는 2022년 모의용에도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경제나 법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법이 초점으로서 이 법의 순수 체계를 묻는 논리가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작년에는 경제였으니 이번에 법이 나온다면 법 체계 또는 법의 이론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글의 구조랑 제재 등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문법을 와볼게요. 문법도 역시 어떤 부분이냐면 긴 보기로 된 문법 있죠. 긴 보기로 된 문법은 두 가지 속성이 있거든요. 하나는 진짜로 문법 사항들을 묻는 게 있고 문법이 아닌 어휘적인 측면을 묻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작년에 6월 모의고사에서는 우리가 다의어 같은 어휘적인 측면을 물었고 문법적인 측면을 묻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능에서도 역시 어휘적인 측면으로 어휘적인 측면의 어휘 체계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6구에서 문법이 아닌 이런 어휘적인 측면이 내니까 수능도 어휘적인 측면이 나오네 라고 이렇게 동일한 범주로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출제 방식이라는 걸 예측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6월, 9월에 비문학이라고 말한다면 제재랑 어떤 제재인가랑 그 다음에 글쓰기 방식, 비교냐, 문제제기냐, 해결책이냐, 이런 거고요. 문학이라는 것은 문학 간의 결합 방식, 그리고 어떤 형태로 문제 유형에서 기준과 힌트를 주고 있는가라는 것을 파악해야 되는 것이고 문법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문법상 그렇다고 치더라도 긴 보기로 문법을 어떤 형태의 패턴을 가져올 것이냐를 우리가 6월, 9월 플러스 그런 다음에 이제 뭐다? 2022년 문제 유형까지 모두 다 분석해 보면 이게 최고의 공부가 되고 이것이 어떻게 출제될 것인가를 감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작품이 나오고 어떤 내용이 나올 거라는 그 왓에 집중하지 마시고 6월, 9월 2022년 예비 모형이 어떤 구조로 서술되고 어떻게 답을 뽑아내는지 이것을 남은 시간 동안에 분석을 하고 이것과 유사한 패턴 구조를 가지고 있는 10년치 기출 문제를 가지고 연습을 하면 동일한 패턴 구조, 동일한 문제, 특히 10년치 중에서도 최근 거를 연습하거나 또는 저는 사관학교 작년 올해, 특히 올해 거 사관학교까지 모두 풀어주면 사관학교 요번에 실제 문제와 6구 문제 패턴은 동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관학교까지 풀어본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게 나올까라고 그것을 쫓아다니는 것보다 근원적인 출제 방식과 구조를 이해해서 뭐가 나오든 풀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이 나올 거라를 쫓는 어리석은 공부보다는 하우라고 하는 가장 근원적인 힘을 키워서 당장 여러분이 5등급, 6등급이어도 수능날 1등급으로 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걸 명심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이 논리, 그 구조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1등급으로 갈 수 있을 겁니다.